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시청해 구독해 주시면요, 어느 곳에서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공연진인데요, 치어들이 엄청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저거는 좀 큰 놈은 무엇인가요? 숭어 새끼인가요? 예. 자, 엄청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갯바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서 치어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홉물이고요. 아홉물이고요. 아, 예, 아, 고기들이 깜짝 놀라갖고 도망갑니다. 자, 아홉물이고요. 4시 7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12시 정도 됐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우리 영상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요, 사당동에서 인계동의 돼지껍데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자, 제가 후진항에서 낚시하시는 거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아, 후진항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아, 근데 더 많은 양을 한번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공연진으로 왔습니다. 자, 보시면 밑밥을 뿌려주면 학꽁치가 바글바글하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연진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학꽁치를 본격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바글바글합니다. 아, 이게 집어재를 뿌려주고요, 모이는 시간이 한 20,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유인하는데 아까 먼저 낚시하신 분들이 낚시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고기들이 다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기를 묻는데 한 20, 30분 걸렸습니다. 계속 집어재를 뿌려주고 낚시 바늘을 던져서 유인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학꽁치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장님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모드 투어 여행사를 운영하시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종이 다 어렵지만 여기 사장님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습니다. 캐스팅 했는데요, 금방 물것 같습니다. 자, 고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금방 물것 같습니다. 완전히 고기밭 같습니다, 고기들. 자, 이렇게 고기가 많이 모여 있을 때 빠져나가지 않게 집어재를 뿌려줘서 주워서 모아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멀리 캐스팅 했습니다. 자, 고기는 엄청 많은데요,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아까 밑밥을 너무 많이 뿌려줘가지고. 자, 고기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좀 가까이, 요 가까이도 좀 뿌려줘봐요. 바글바글합니다. 와, 이거. 와, 엄청납니다. 예. 좀, 그래도 오늘은 좀 수심 깊은 곳에 있네요. 자, 곧바로 물것 같습니다. 바늘 있는데 고기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안 쫓아내네. 쫓아와야 되는데. 어우, 잘 풀려.
아, 많이 몰려는 있는데요. 밑밥을 너무 많이 뿌려줬나? 밑밥 먹느라고 안 무나?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밥은 잘 싸먹는데요. 자, 물었습니다. 꽁치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좀 사이즈 작은 거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밑에는 지금 학꽁치가 바글바글합니다. 아, 이거 뜰 채로도 떠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밑밥 떨어진 곳에 요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요 가까운 쪽에다가 유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밑밥을 한번 앞에다 한번 똑 떨고 줘봐요. 좀 영상에 좀 담아보게. 아, 우선 먼저 치어드링이 달게 되네요. 근데 예, 학꽁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까 요 앞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했습니다. 예, 요 앞쪽에. 어, 지금도 예,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점점 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캐스팅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 고기를 모아놓고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눈으로 보고. 아, 예, 낚싯바늘 있는데 고기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안 무네요. 밑밥을 너무 많이 줬나? 자, 한 놈이 계속 쫓아오는데, 아, 안 물었네요. 아, 물으려고 쫓아왔었는데. 자, 진짜 실감나네요. 예, 고기들이 눈으로 보이고 있어서, 어, 실감나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낚싯바늘을 서서히 끌고 오고 있는데요. 와, 동그랗게 아주 완전히 학꽁치 밭입니다. 밭을 이뤘습니다. 물었습니다. 예, 물었습니다. 물었답니다. 무는 건 인생 일도 아닙니다. 아, 예, 사이즈 좋습니다. 이번엔 사이즈 좋습니다. 자, 사이즈 좋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 학꽁치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 영상으로 쫙 끌어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와, 신납니다. 방송하는 제가 신납니다. 자, 코 앞에다가 또 밑밥을 뿌려줬습니다. 와, 일단 치어들도 많지 않고요. 예, 이곳에는 치어들도 많지 않네요. 자, 영상이 끊겨버렸네요. 자, 요 앞에 바글바글 합니다. 영상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자, 또 캐스팅 했습니다. 슬슬 바늘을 끌고 와서 학꽁치 있는 데다 갖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꽁치가 도망가지 않게 밑밥을 계속 뿌려주고요. 자, 낚시는, 예,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 고기 있는 거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허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에 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학꽁치입니다. 자, 캐스팅 했고요. 자, 물었나요? 예, 물었습니다. 자, 이게 낚시, 고기 낚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고기에 낚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요, 그냥 여기 이게 다 우리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몇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밑밥을 계속 뿌려주고 있어서요, 외부에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분, 30분 동안에 고기를 집어를 하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한 번에 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서서히 외부에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낚시하는 거요. 예, 고기 잡아 올리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안에 고기가 엄청 많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차피 예, 급하지는 않습니다. 아, 좀 깊이 들어가 있네, 오늘은. 예, 낚시 바늘을 좀 깊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 얘네들이 갇혀 있어 가지고 여기 홈이 이렇게 파여 갖고 갇혀 있어서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고기들이 깊이 있네. 자, 또 물었습니다. 아유, 빠졌습니다. 아, 물었는데 빠졌습니다. 뭐 아깝지도 않습니다. 또 잡으면 됩니다. 또 잡으면 돼요. 자, 고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부 학꽁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학꽁치입니다. 아, 예. 아,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자, 물속 좀 깊은 곳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다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연지입니다. 아, 저쪽에도 있고요. 아, 이쪽에 이제 바위가 낮아서 밑밥이 저쪽으로 잠깐만 흘러가서 고기들이 저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1:1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1:1 화면입니다. 자, 낚시 바늘도 보입니다. 밑으로 많이 잠겨있네. 낚시 바늘보다 고기가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올라오질 않네요. 아, 예. 빵가루를 살짝 뿌려주니까 좀 올라오네요. 낚시 바늘이 보입니다. 예. 아, 한 놈이 물 쫓아옵니다. 아, 예. 아, 안 보네요. 저 뭐 숭어 새끼도 들어온 것 같아요. 숭어죠? 예, 숭어 새끼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숭어가 사이즈 좀 크면, 예, 카드 채비로 또 예, 숭어 낚시를 할지도 모릅니다. 자, 너무 많아도 문제네요. 안 무네요. 너무 많으니까. 아, 예. 아이. 야. 차라리 예, 굴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굴치기로 그냥 뭐 한 번에 한 두세 마리는 그냥 올릴 것 같습니다. 아, 예, 물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이제 맞춰가면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 올리는 모습 보고요. 또 한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 한 마리 올리는 거 보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바글바글 합니다.
한 마리에 올라오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를 빼앗겼습니다. 자, 물었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또 한 분이 오신다니까, 예, 오시면 같이 두 분이 낚시하는 걸,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공치 모습, 예, 몰려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